Times. 네, 부상 투혼 중이신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요걸 보니까 갑자기 북어국이 먹고 싶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발목에 붕대를 감으셨는데. 네. 이게 북어 느낌이 나네. 북어국이 먹고 먹으면 발목이 좋아지나요? 발목이랑 상관없이 그냥 땡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짓수를 하다가 지금 발목 부상을 좀 입으셨는데. 네, 이게, 아, 이게 다친 지 좀 됐는데 뼈다고 생각했는데 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늘어났구나. 한 세 달 된 것 같은데. 거, 되게 오래 건이 나간 것 같네요. 아킬레스 건이요? 그러니까 어떤 건이 그 나왔겠죠. 어디 건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약간 그 늘어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그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치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 이게 제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나이도 있겠지만 확실히 뭐 나이 때문에 안 낫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회복이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약간 만성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약간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이 되기 전에 이거 또 그냥 통원 치료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병원을 가고 네. 또 북어국도 네. 시원하게 한 그릇 때리고 그, 그런 거는 인우가 참 잘하는데 뭐 좀 이상 있으면 바로 가갖고 그냥 싹 조져놓는 거. 근데 또 바로는 안 가요. 바로는 안 가죠. 조직인 조직인데 바로 가서 조지진 않고 아, 조금 이따 아, 가서 다 째고 드러내고 막 일단 가면은 확실하게 가면은 조지지. 자, 어? 바로 가진 않아요. 네. 저는 바로 가는데 대충 가요. 아 그렇군요. 되게 애매하다. 바로 가는데 대충 바로 가는데 됐네. 뭐 이 정도면 괜찮겠네. 확실하게는 뭐. 하는데 왜 이제 왔냐 소리 듣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 둘 다 개판이네. 둘 다 개판이네. 너랑 나랑 잘못 합치면 큰일 나. 네, 나중에 늦게 가고 대충하면 대충하고. 아 됐어요, 됐어요. 뭐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플 때는 바로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네 오늘은 저는 무조건 민간요법. 아. 무조건 민간요법. 네. 큰일이네 진짜. 네, 큰일. 여기 엉망진창이네. 무조건 민간요법. 네. 바로 가는데 대충하고 네. 잘 하긴 하는데 네. 나중에 나중에 하고. 거의 뭐 소일고 외양간 뭐 이런 느낌이죠. 난리가 나네. 야 여기 진짜 위험하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북어국 한 그릇씩 드시고요. 네. 자 오늘은 디안젤리코의 XL DC 모델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L 미니 DC를 예전에 했었는데 솔직히 XL 미니 DC가 최근에 나왔던 뭐 다른 그냥 프리미어 DC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뭐 점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이게 사운드 점수가 한 20점대 중반 네 24, 5 막 이렇게 나오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엑셀은 그 디안젤리코의 그 라인업 중에서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네 허리 라인이죠. 네. 제일 비싼 게 딜럭스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딜럭스 네. 디럭스, 그리고 엑셀 엑셀 프리미어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미어의 브라이튼 모델 할 때 프리미어 리그의 브라이튼 맞아요. 팀 생각난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맨날 네. 120만원 막 이 정도 했었던 어, 프리미어가 아니어서 축구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앞에 프리미어가 안 붙으면 축구 얘기 굳이 하지 않아요. 엑셀은 엑셀 뭐 저기 컴퓨터학원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네. 제가 한양 컴퓨터학원 다녔었는데 대구 한양 컴퓨터학원 다녔었는데 컴퓨터 관련 자격증 뭐 있으세요? 저 정보 기기 뭐 뭐시깽이? 자기 자격증 이름도 모르면 그게 네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냐? 근데 어차피 3급이고 필요가 없죠. 네. 저도 워드 3급 있습니다. 아니 오, 그. 그거를 해가지고 뭐 하냐고. 워드 3급 진짜 세상 쓰잘 때 아니 나는 뭐 하냐고. 아 그렇지. 음악 하고 있는데. 그 워드 3급 그 뭐 실기 뭐 이런 걸로 봤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아니 옛날에 필기 보고 필기 시험 통과하면 이제 실기를 보러 갔었어. 그래서 무슨 대학교 같은 데 가면 컴퓨터 엄청 있는데 그 모니터도 옛날 그 있잖아요. 저희 브라운 모니터. 브라운 모니터 네. 그 브라운 거 모니터라고 막 시험 보고 이제 제출하고 나오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엑셀이라서 얘기한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스펙 이걸 한번 보여 드리죠. 살짝. 이거요? 엑셀이 있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 갖고 내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 엑셀이 있는데 근데 뭐 엑셀로 하나 뭐 이걸로 하나 사실 아 근데 이게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은 어쨌든 무조건 종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패드에다가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할 그거 안 할 그게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그게 더 편할 걸? 그 자,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전자책을 한번 봤거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 해 갖고
자꾸 잊어버려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꾸 잊어버려. 그 우리는 일단 무조건 이 손에 만져진 이 종이의 질감이 있어야 있어요. 돼. 이게 뭐 편하긴 하겠지. 근데 이게 찾을 때도 엑셀 어딨나 막 그르륵 막 노래방 책 찾듯이 이렇게 해야지 찾는 맛이 있어. 찾아지기도 하고. 엑셀에서 그 찾으라면 그 우리가 할 때 태그를 다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못 찾아. 정리를 못 해. 그냥 종이로 뽑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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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을 뽑기. 이 엑셀 얘기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네. 280이고요. 네. Made in Korea. 108cm 전장. 무게는 3.28kg. 44x54고요. 두께가? 같이 백 같이 탑 다 있습니다. 12프리티 뜰은 76. 바디는 세미알로 센터블럭 있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에 글로스 피니시. 이쁘네요 이건. 3피스 메이플 월넛 메이플 레이크에 C쉐입 글로스 피니시고요. 그로버 150 임페리얼 헤드머신에 스커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를 반 지름은 406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제스카 47104 니켈 실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A 세이머 덩컨 59 험버커 들어가 있고요. 네. 지난 시간 계속 앤티쿼티 사운드 들었었죠. 네. 골드 커버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에 푸시풀 되네요. 3웨이 픽업 셀렉터에 튜너매틱 스탑 바 테일피스 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할로바디의 금장. 야, 할로바디의 금장. 예. 그렇죠. 네, 서스틴. 서스틴이 엄청 엄청 프리미어급 서스틴. 예. 네, 그렇습니다. 엑셀인데 프리미어급 서스틴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낮춰서 나오면 안 되지. 야, 안 끝난다. 야. 안 끝난다. 야. 아, 네. 짧진 않네요. 짧진 않아요. 확실히 네. 짧진 않아요. 미들이 엄청 단단해. 네, 이게 더 부들부들하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네. 그 안티큐티보다. 아, 네. 아마 저음 때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 많이 것 올라와서 같아요. 네. 또. 어, 싱글 소리도 되게 좋고요. 센터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드러움? 실제로 느껴지는 펀치감이 이렇게 붕 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 둔기 느낌이야. 네. 네. 어. 맞아요. 철퇴. 오. 둘 다 뽑아볼게요. 네. 좋다. 보지 마 나는. 보여. 보이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열심히 할게. 뭐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아까 그거. 내가 열심히 할게. 아, 이 요거는 요 조합이 좀 괜찮아요. 예, 괜찮네요. 이 프론트 좋네요. 뽑은 거? 확실히 요 모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어, 괜찮아. 중저음이 좀 더 확실히, 어, 확실히 그 전 모델보다 좀 디럭스 모델보다 좀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많이 강조됐는데. 많이 강조됐죠. 이게 그냥 라인 한, 하나씩만 쳐봐도 예. 어이, CR이 굵어요? 네네 CR이 어우 네. 싱글 CR도 굵은 건데? 네, 네. 마시랍니다 네. 확실히 좀 그 무겁네요. 예. 여기서도 무거운 게 느껴져요. 오. 뽑고요.
어 진짜 괜찮아. 어. 걱정하지 마. 영혼 있는 거 맞지? 어 영혼 있어 어, 있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있어 있어 영혼 있어 걱정하지 마. 일부러 안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어? 마. 요 톤이 좋아. 요 조치지. 좋습니다. 네. 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디럭스 우리 그 사계절용 기타 그 사계절용 기타보다는 조금 더 이 그러니까 뭐 스무스 재즈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발전돼 있는 기타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락 기타인데 락도 좀 확실하게 좀 커버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있으면 얘는 중저음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시작 전에 뭐 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그 브라운 화이트 소울 이제 바람인가요 같은 그런 뭔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를 뭐 장르는 팝 소울이지만 네. 어쨌든 그 재즈 기타 톤에서 스무스 재즈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톤이 좀 잘 맞지 않는가 않는가 네. 어, 그런가 네.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이게 참 두껍게 묻어나서 네. 기분 좋네요. 두툼합니다. 조금 치면서도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좀 소리가 무겁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샬 게인인데요. 기타 좋다. 확실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그 디럭스 DC 치실 때랑은 사운드가 완전히 좀 다르죠. 네, 느낌이 조금 더 빈티지한 성향의 네. 느낌에 묻히기에 좋고 그리고 은총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중저역대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풍성한 스무스 재즈 장르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이 엑셀만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춘추복 드리겠습니다. 춘추 사계절에서 이제 여름 겨울 뺐네요. 네. 춘추복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쪽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뭐 다르게 가겠습니다. 네. 네. 아메리카노의 샷추가. 아메리카노의 샷추가. 알겠습니다. 좀 진한 느낌. 저는 이제 거인 이렇게 드렸는데 그 첫 시간에는 작은 거인, 그 두 번째 시간은 그냥 거인. 이번 시간에는 그 약간 그 체형이 하체 쪽이 좀 튼튼한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눌렸어? 경륜 선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륜 선수. 이렇게 됐죠? 허벅지가. 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6점이고요. 민총씨는 사운드 29,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7 해서 총점 72점.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3,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73점. 평균 점수 73.67입니다. 73.67. 은총씨 랑 저는 예전에 그 미니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둘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은총씨는 오히려 떨어졌네, 미니보다. 네, 72점. 선생님은 미니보다 많이 올랐어요. 선생님의 미니 때는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셨는데 사운드가 미니에서 압도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역시 큰 걸 좋아하시는 아무래도 큰 많이 쓰신 걸 좋아하시는 것 선생님은 총점이 69에서 76으로 올랐어요. 네. 네. 굉장히 올랐습니다. 금장에 현혹된 거 아닐까요? 금장에 맞아요. 그 서스틴과 미니도 금장이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미니라 미니라 네. 이것도 골드 맞는데 아 그래요? 미니라 금이 조금 들어갔다 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무 금의 양 금의 양 나무의 양 나무를 좀 많이 씁니다. 금을 좀 많이 씁니다. 여기서 71에서 73.67로 근데 확실히 이게 우리 그 디럭스에서는 70점대 후반으로 그냥 너끈히 갔는데 엑셀에서는 아무래도 중반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양상을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가성비에서 오늘 좀 많이 뚜렷해졌어요. 네. 280이라는 그냥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디럭스도 이거보다 쌌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엑셀이 좀 비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280인데요 이번에는 엑셀 DC 스테어 스텝입니다. 이게 요것만 그 테일피스만 바뀐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색깔하고 테일피스. 예. 또 70년대 중반에 벽을 깰 수 있을지 예. 또 엑셀의 또 대표 선수로서 다음 시간에 또 서력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